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었던 트러블 케어 루틴입니다. 제가 트러블 났을 때 촬영을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오늘 영상은 약간 내려놓고 비포 애프터를 촬영을 해봤어요. 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여기 코 있는 쪽에 원래 되게 트러블이 심했거든요. 인중이랑 턱이랑. 근데 이게 지금 며칠 만에 싹 가라앉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트러블 패치도 되게 귀엽게 나오는데 요거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프닝 촬영용으로 그냥 구매를 해본 거고요. 오늘은 일반적인 스킨케어 루틴이 아니라 제가 트러블이 났을 때 하는 트러블 케어 루틴이랑 트러블이 나지 않게 최대한 방어하는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저의 일상 루틴과 그리고 추천하는 제품들을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거의 내내 민낯일 예정입니다. 시작! 필테 다녀와서 씻고 이니 언니 만나러 나갑니다. 요즘 날씨가 습해서 엄청 베이스가 엄청 무너지기 때문에 되게 소량만 짜가지고 세잔느 블루베베를 잘 무너지는 코랑 여기 나비존에만 얇게 빠르게 발라줍니다. 데코르테 파데를 한번 사봤거든요. 제품이 어떤지는 이따가 집에 와서 한번 봐야겠어. 오, 미스 넵튠. 5천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기 지나가다 봤었어. 그래? 아니, 피 안 오네. 메이크업까지 씻고. 저 날씨 요정이 났어요. 아, 진짜. 예쁘다. 그쵸. 미쳤다. 진짜 맛있겠다. 여기 진짜 파스타 진짜 잘해. 빠르게 귀걸을 했고요. 제 세안밴드 귀엽죠? 베베더울이. 근데 묶어줄 수가 있어. 평소엔 클렌징 패드로 1차 세안을 했었는데 요즘은 목에 선크림이나 톤업 크림 발랐을 때만 목에만 패드를 사용하고 피부 1차 세안은 클렌징 밀크로 하고 있거든요. 광고 최적화된 DP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계속 저거 쓰고 있던 애들이에요. 제 집 놀러 온 애들은 다 알아요. 얘 거의 다 썼거든요. 요만큼 남았어. 오늘은 요거 메이크프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밀크. 사실 피부가 원래 좀 제품도 잘 안 타고 튼튼한 편이었는데 믿고 막 다루니까 점점 자극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문대기보다는 이렇게 부드러운 산뜻한 밀크 타입으로 1차 세안을 해줘요. 물 세안을 한 번 하고 밀크로 1차 세안을 해줄게요. 이게 피부 노폐물이랑 메이크업 잔여물, 초미세먼지까지도 클렌징이 말끔하게 잘 되는데 순하거든요? 얘는 헹구고 나서 미끌거리는 잔여감도 없고 눈시림이 없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요즘은 패드 말고 이렇게 밀크로 세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건이 없었네. 이 얼굴 중앙은 수건으로 안 닦거든요, 제가. 이 얼굴 외곽 쪽을 진짜 꼼꼼하게 닦아줘야 돼요. 여기 헤어라인이랑 이 얼굴 구렛나루 라인이랑 턱 라인 물기가 남으면 진짜 뭐 나기가 되게 쉽거든요. 이 올영 기획 세트에 금방 보여드린 세안밴드랑 여기 보시면은 리필, 여기 보면 리필 100ml도 같이 증정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졌다 보니까 정말 심할 때 찍고 싶었는데 아직 그건 못 내려놨어. 트러블 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킨케어는 다 끝내두는 게 좋고 소개해드리는 트러블 케어 제품들입니다. 요거는 사실 잘 안 쓰는데 예전에 부승관 리템으로 트러블 잠재우는 애로 썼었거든요. 얘는 잘 안 쓰니까 빼. 그리고 이 여드름 패치는 요렇게 세 개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요 해설인 스팟 케어 패치 키트. 얘는 터지기 전, 요거는 짠 후에, 얘는 메이크업 할 때 좋아요. 붙여놓으면 진짜 얇아가지고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요게. 그리고 니들 패치. 요렇게, 요건 해설인.
아크로패스는 패치를 붙이기 전에 이렇게 스킨케어 해놓은 미끌거리는 피부에 붙이면 잘 뜯어지잖아요. 가생이 쪽이라던가 아니면 미끄러진다던가. 그래서 그 부위만 좀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면서 닦아줄 수 있는 요런 티트리 오일이라고 써있죠? 알코올 수압으로 피부 닦으면은 금방 망가집니다, 피부. 두 개씩 들어있는 거니까 여섯 개가 들어있어요, 요 한 박스에. 해설이는 아홉 개가 들어있습니다. 요게 니들을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보이시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여기 콧볼에 난 건 어제 짜둔 거고 여기 있는 게 지금 아프거든요? 뜯으면은 요렇게 뜯겨요. 요렇게 수직으로 살짝 올려주고 위치 잡아주고 지그시 눌러가지고 니들이 그 피부 다친 부위를 눌러가지고 여드름성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성분들이 빠르게 스며들거든요? 자기 전에 붙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붙여놓고 말을 많이 하고 얼굴 근육을 쓰면은 쉽게 떨어지잖아요. 노스카나겔, 얘는 유명해요. 흉터 치료제인데 무조건 피부 표면을 만졌을 때도 완전 아문 상태에서 약간 흉만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발라줘야 되는 애거든요. 피부가 표면이 약간이라도 상처가 있으면 얘를 바르면 안 돼요. 효과가 없어요. 얘를 소량 짜서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최근에 뭐가 났어서 얘는 진짜 조금 옅어져요. 흉터가 아예 사라지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짜둔 자극이 간 애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요거 에스로반 요것도 진짜 유명해요. 얘는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자주 발라서도 안 되고 얘는 짜고 나서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도 짠 거 있다고 했잖아요. 농이 같거나 아니면 이제 살짝 짰는데 아직 뭔가 남아있어, 잔여 그게 남아있어 할 때 정말 효과가 빠른 건 요거예요. 요거는 요런 좀 점성이 있는 콧물 제형. 트러블이 난 부위에다 발라놓고 자면은 그 다음날 싹 가라앉아 있어요. 나는 좀 부위가 넓어 하면은 스킨케어 끝나고 얘를 진짜 얇게 넓게 도포를 해놓고 자면은 되게 좋습니다. 같은 라인의 아이소이 퍼스트 스피디 스팟 패드 요걸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닦아줘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스킨케어 하기 전에 닦아줘도 좋고. 근데 얘는 좀 이런 스팟 패드, 트러블 패드 같은 건 잘 안 쓰게 되긴 해요. 이것들 중에 저의 추천템을 하나씩 꼽자면 막 뭐가 올라오고 만지고 막 붓고 간지럽고 염증이 있을 때는 요거를 바르고 자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안 올라오는 애들한테는 요거를 붙이는 거를 추천. 그리고 짜고 나서는 요거 해설인 스팟 케어 패치. 근데 요런 걸로 피부를 막고 있으면 또 안 좋거든요. 얘는 맨날 붙이는 것보다는 2, 3일에 한 번 붙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얘도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얇게 바르고 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금방 가라앉아요. 그리고 다 낫고 나서 흉이 져 있을 때 색소 침착이 있는 상태에서 바르기 좋은 거는 노스카나겔. 그래서 제 트러블 케어 템들이에요. 오늘도 매베를 진짜 유수분 쪽쪽 빨아먹는다고 했잖아요. 유분기뿐만 아니라 수분기도 쪽쪽 빨아들여서 클렌징을 진짜 잘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 프라이머도 바르잖아요. 이거 램뷰티에서 구매한 건데 특이한 제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손에서 한번 피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모공이 확 넓어지거든요. 그거를 싹 메꿔주는. 요즘 이렇게 메이크업의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다양한 제품을 쓰고 있다 보니까 클렌징이 아주 필수로 중요하다. 릴바레 러브빔 블러치크 07번 새로 나왔거든요. 써보겠습니다. 쿨한 메이크업 보여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색을 다양하게 써보려고 해요. 오늘 이 조합으로 찍는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것저것 막 그냥 무작위로 써봐요. 쓴 다음에 나중에 아 얘
블러셔에다가 얘 섀도우에다가 이 립 쓰면 되겠다 이거를 약간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오 예쁜데 너무 예쁘잖아. 이런 느낌으로 14번 하트 핑크 다이아. 얘는 샤넬 리벤치크 노크 버튼을 안 누를 뻔했잖아. 밖에서 잠깐 볼일을 보고 오고 집에 도착해서 렌즈를 뺐고요.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진짜 촬영 편집만 계속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외출을 안 하고 이제 바로 저는 옮겨서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크업 시작 단계에서 각질 패드로 닦아내고 메이크업 촬영 한 4-5시간 하고 또 바로 이제 클렌징을 한다고 패드로 닦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는 느낌? 피부가 재생될 시간이 없는데 자극은 계속 가는. 그래서 요즘은 올해 들어서는 더더욱이나 피부 관리에 신경을 더 많이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일단 눈만 깔끔하게 지워주고 목에 톤업 크림 바를 때 목에만 클렌징 패드를 쓴다고. 요즘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프라이머, 톤업 베이스, 픽서까지 베이스 단계가 좀 많아졌잖아요. 원래 이런 것들을 쓰던 분들이 제가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하셔서 제가 일부러 영상에서도 다양한 메이크업 보여드리려고 써보고 있는 중인데 모공을 메꾸는 실리콘 제형의 프라이머나 톤업 베이스, 픽서 이런 거 썼을 때는 클렌징을 진짜 신경을 써줘야 트러블이 안 나거든요. 오늘은 딥 클렌징이 필요한 날이라서 클렌징 밤을 써줄 건데 제가 원래 클렌징 밤을 안 썼었거든요? 왜냐면은 퍼서 쓰는 게 너무 귀찮아. 그 이렇게 반지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퍼서 쓰는 어플리케이터 안에 넣어놓는 것도 귀찮고 물 들어갈까봐 신경도 써야 되고 그래서 클렌징 밤을 잘 안 썼었거든요? 귀엽죠? 얘는 보자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메이크프렘에서 튜브형 클렌징밤이 나왔습니다. 아미노 리프레쉬 클렌징밤. 이게 기초 단계에서 쓰는 단지형 크림이라던가 이런 제품들은 손을 씻고 메이크업의 첫 단계에 사용하는 반면에 클렌저인데 단지형인 제품들은 메이크업 지우다가 좀 부족하면 덮어야 된다거나 이럴 상황에 오염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단지형은 퍼서 쓰는 게 제 입문 장벽이에요. 이렇게 좀 쓰지를 못하겠어. 귀찮고. 얘는 튜브 용기라서 위생적이고 여행 갈 때 들고 다니기도 편하거든요. 토출구가 작지가 않아서 큰 힘 들이지 않고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이렇게 손에 짜주고 네잎클로버 모양으로 이렇게 붙여주고 피부 롤링을 하면서 가볍게 메이크업을 녹여줄게요. 피부 결 방향대로. 얼마나 편해요. 그냥 짜서 쓰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메이크업 픽서까지 다 뿌린 베이스도 되게 깨끗하게 잘 녹여내는데 지금 제가 오늘 눈썹 마스카라도 했거든요. 이것도 잘 지워지고. 근데 이게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도 녹여내거든요. 얘도 눈에 자극이 가는 성분이 없어서 눈 시림 없이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미끌거리지 않는데 속당김이 전혀 없어요, 진짜로. 아예 건조하지가 않아. 이 클렌징 밤도 올영 베베더오리 콜라보 기획 세트라서 이 본품 하나, 이 20ml 하나, 그리고 이 귀여운 보자기 쓴 베베더오리 세안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좀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관리가 필요하다, 피지 분비가 많은 편이다 하는 피부에는 2차 세안으로 폼까지 쓰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원래 제가 클렌징을 할 때 아이 리무버, 클렌징 패드, 클렌징 폼 이렇게 3단계로 하던 거를 클렌징 패드 단계를 이런 밀크나 밤 타입으로 피부에 자극이 덜하게 루틴을 바꾸는 중이어서 이렇게 손에 조금 짜서 물을 조금 묻히고 거품을 내면은 머랭같이 쫀쫀하게 거품이 생기거든요. 저는 피지가 코랑 나비존에 많이 분비되는 편이라 중앙 위주로 세안을 해줘요. 세안이 끝나면 오늘도 역시나 얼굴 외곽 쪽만 깨끗하게 물기를 닦아내줍니다.
저도 T존 말고는 좀 건조한 편이라서 이렇게 폼까지 2차 세안을 하는 경우는 베이스가 많이 두껍게 된 날? 좀 모공을 막는다던가 이런 제품들을 쓴 날에는 이렇게 2차 세안까지는 해주고 씻고 나왔습니다. 개운하군요. 이 후드슨 베베더올인은 클렌징 밀크 기획 세트고 보자기 쓴 베베더올인은 메이크프레임 클렌징 밤 기획 세트거든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써둘게요. 보시면은 며칠 사이에 이런 거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너무 땅땅해서 이게 계속 안 가라앉고 무슨 짓을 해도 농익지 않는 여드름들은 그냥 피부과 가서 염증 주사를 맞는 편인데 염증 주사 맞을 때 주의하실 점이 그게 너무 많이 맞으면은 그 살이 패이거든요. 진짜 저도 안 맞은 지 한 1년은 됐는데 정말 심할 때 한두 번 맞는 것 같아요. 트러블 안 가라앉은 데에다가 진짜 얇게. 그리고 이게 피부 가려운 곳 발라놔도 좋거든요. 막 뭐 날 것 같아서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좀 간지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부위에 넓게 발라놔주면 좋습니다. 선풍기로 말려줍니다. 다래끼가 날 것처럼 되게 눈이 간지럽거든요. 근데 다래끼 났을 때 처방받은 안약이 있어서 노란색이 먼저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장원영 메이크업 하면서 렌즈를 여러 개 뺐다 꼈다 하는데 하나가 렌즈가 불량이어가지고 끼자마자 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빼고 꼈다가 막 다양한 거 끼다 보니까 눈에도 자극이 많이 가고 하여간 피부나 눈에 요즘 이런 저녁 케어를 많이 하고 있고 정말 클렌징 꼼꼼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 습관을 잘 들여놔야 이런 피부 컨디션들도 빨리 회복되거나 아니면 이제 날 것도 안 나거나 덜 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